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호토팡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키우고 있는 페어와 늑대거북한테 피렘이랑 영가시를 잡아서 먹어보자. 제가 이제 키우는 페어와 늑대거북 페페와 아오한테는 맨날 냉동 미꾸라지를 해동시켜서 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조금 특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자연산 피리미와 영가시를 잡아서 주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리미를 좀 많이 잡으면요, 나도 추배를 쳐먹어야지. 영가시는 안 쳐먹을 거예요, 절대.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피리미랑 영가시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근데 그 우리 동네 피레미가 잘 없어가지고 그 연천까지 갈 거예요, 폐차시키러. 자, 여러분, 오늘 내과에서 피레미랑 연가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헤어랑 늑대거북한테 한번 추배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먹지 않고 이제 먹이는 건데, 피레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잡으면은 여기서 이제 도리뱅뱅 같은 거 해가지고 잠깐 먹고 바로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 피레미랑 연가시를 잡아주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상렬이 형. 안 잡아줄 건데요. 손에 이미 들고 있는데? 아니요, 예, 가져요. 자, 그럼 오늘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한 200마리? 오,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네, 걸로 갈 수 있죠? 오우씨. 네, 같이 가요. 야, 이거, 야, 괜히 왔다. 야, 이거 참. 다 가나요, 형님? 바닷물만 봐서 모르겠네. 걸음이 로까트. 걸음이 로까트 나이. 자, 여러분, 이쪽에, 자, 요런 보 같은 데서 피레미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형님이 200마리 잡아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야, 또 3시간 달려서 여기 왔습니다. 야, 또 여기 난간이 있네. 야, 이거는 야마카시를 해야 되네. 내려갈래. 피레미가 원래 밤에 좀 많이 잡히거든요. 낮에는 사실 개체수가 많지 않은데, 밤에 얘네들은 한 번 뜨면 한 300마리 잡혀요. 저번에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왜요? 뜨거워. 물이 뜨거워요? 못하요. 오, 이런 데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3시간 타고 왔는데? 큰일 났네. 도태주 한번 보여주세요. 딱 이렇게 해서 딱 잡고 바닥에 끌어야 돼, 이렇게. 아, 아무것도 없네요. 모든 물고기들이 이게 여울 가까운 데 있거든요. 아. 오, 갑자기 확 차고. 오, 어, 피렘이 뛰네. 자, 보이세요, 여러분? 저희 보시면 피렘이 엄청 뛰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족대 경력 45년. 태어나자마자 족대부터 들었다. 이야! 와, 이게 뭐야. 와, 납자루 피라미. 납자루는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그죠. 형님, 컨텐츠 끝났는데요? 가. 자, 여러분, 여기 물 받고 넣어버려. 자, 넣어버려. 이야,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잡아가지고 피라미 도리뱅뱅 형님 많이 드셔보셨죠? 네. 맛있나요? 겁나 맛있어. 아, 겁나 맛있어요? 오늘 맛보여줄게. 자,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어, 엽치기. 이야. 발재간 보세요, 발재간. 와, 미쳤다. 지금 한 큐에 거의 2, 30마리씩 하고 있어요. 10마리. 이야. 아, 이게 기포기 이거 했구나. 기포기를 안 하면 얘들이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 있어서 살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포기게 해놓을게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거기서부터 저 끝까지. 아, 왜 점점 좁혀져? 어? 변해. 잡혔어? 와, 이게 실력 차이구나. 어떻게 잡혔지, 이게? 아예 안 잡혔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가 문제였어요? 얼굴이. 어, 형이 만만치 않아. 여기 수로에서 딱 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아장. 걸음걸이 록 같다. 하나, 둘, 셋! 와! 오! 맞죠, 맞죠? 아, 잘하네. 이게 여러분 족대질 네 번 만에 잡힌 거거든요. 여기서 부르나 쏘가리 나왔어. 여기서 쏘가리요? 밤에 나왔죠? 밤에. 예, 쏘가리로 해도 야행성이라서. 과연 쏘가리? 아... 야, 어, 제가 이겼습니다, 형님. 와, 진짜 물고기 잡는 게 이렇게 쉽다니. 거의 막 한 5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은데, 저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 여울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줄파리 낚시. 줄파리 낚시? 아, 옛날에 이거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좀 팔지 않았어요, 애들 놀라고?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약간 진화 같은 거네요. 어, 맞아요. 자, 이렇게 점점 피면은 파리 모양처럼 되어 있는 미끼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설치해도 가면 이거를 알아서 물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디다 설치하나요? 이거 이제 여울. 아, 이런 데다가. 제발 한 마리라도 걸려있어라 여기. 자, 이렇게 설치해두고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족대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몰아볼게요. 자. 어, 어, 네 마리요. 그래도 이거는 도리뱅뱅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형님 거. 여기 풀을 뒤져. 여기. 이게 호토팡 가지 않았잖아. 저희 제가 할게요. 있다니까? 저희 형수님. 저 암살하시려는 거 아니었죠? 어, 많이 깊은데요? 그냥 저 옆에서 몰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맘에 안 들어. 봐봐. 없어요? 지금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형수님, 이거 제가 되겠습니다. 형수님, 저 암살 시도를 하셨지만 전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래 많았는데. 어, 뭐 뛴다. 저런 풀숲에 가물치 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쪽으로 몰게요. 자, 됐습니다, 형님. 와, 이나 소금제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처음이다. 자, 장소 이동. 자, 여러분, 요 포인트 지금 저기서 천번 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뭐라고?
그렇게 모인 것이 관심 처음부터 가르쳐줘야겠다. 아, 너무 웃기다. 형, 괜찮으세요? 자, 요 숲을 쭉 해서 볼게요. 오, 오, 씨, 위험하네. 오, 씨. 형님, 됐습니다. 자, 형님, 저희 쉽게 잡을까요? 와, 여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오, 오 조심하세요. 형님. 바닥이 진흙이어가지고. 아, 여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채니 형님 저기서 지켜만 보시던데. 내가 있는데. 자, 형님, 솔풀. 오, 있나요? 저쪽. 오지마 없어. 네, 감사합니다. 돌아갈게요 형님. 어, 솔풀 솔풀. 어, 과연 어, 그래도 커 보이는데? 먹을만하다. 먹을만해요. 어, 이 정도 먹을만하죠. 이제 한번 올라가볼까요 형님? 저기 낚싯대는 걸리면 큰 거 걸리죠? 그렇지. 삼자 피레미 같은 거. 삼자 피레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견지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요. 명님 화이팅. 오. 왜요 왜요 왜요? 야, 크다. 와, 얘는 진짜 피레미가 아닌데. 자, 저랑 기둥 사이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어, 이거 보세요. 많이 잡았다. 빵생. 자, 과연. 에, 형님 표정 왜 그러세요? 아니야. 자, 사실 이걸로 잡는 게 밤에 잡아야 더 많이 잡히니까. 자, 이쪽 여울 쪽에 지금 피레미가 계속 튀고 있거든요. 자, 저쪽 한번 제가 쓸어보겠습니다. 직진하는 거 한번 찔게요, 직진. 오! 왜 그런 거죠? 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옆치기, 옆치기. 오! 더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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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제 피라미는 두 번 다시 안 잡을 거예요. 와, 이거 어렵다. 힘이 너무 들어가네. 죽는 놈 있네. 얘는 도리뱅뱅. 아, 형님, 피라미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아, 될 것 같아. 영가시 드시러 가시죠, 이제. 아, 영가시. 자, 여러분, 영가시 잡으러 가기 전에 채니 아빠님이 여기다 통발을 미리 하나 두셨대요. 자, 그래서 그 통발 안에 뭐가 잡히는지 한번 잠깐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잡힌 거 내가 다 줄게. 어디 있어요? 저 풀 옆에. 보통 잡힌 거 다 준다고 하면 한 마리도 안 잡혀 있던데. 과연. 오! 뭐야 뭐야 뭐야. 메기다. 메기 메기 메기. 와, 뭐야 진짜. 와, 메기 두 마리가 잡히네. 이거 좋은데? 어어 뭐야. 안 돼 안 돼. 현해 현해. 나 지금 어떻게 나갔어? 아, 구멍 뚫려 있어요 저기. 여기 하나가 열려 있었어. 아, 이거 장어 잡혔는데 잡았겠다. 에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형님. 저기 하나 더 있어. 빨리 가자. 아, 진짜요? 어, 붕어. 장어 잡았어. 오늘 몸보신 시켜주는 건데. 아, 은혜야. 잡아온 피레미랑 여기 메기 두 마리 있죠. 채니 아빠님 수조에 잠깐 넣어놨어요. 죽은 거를 건져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저희 폐어랑 늑대고기가 더 신선한 거 먹네요. 괜찮아, 사람은 안 죽어. 돌 위에 큰 놈 하나 있습니다. 저건 거의 1인분 될 텐데. 형님, 그래도 살아있는 것도 좀 드세요 형님. 아니 아니요, 폐어랑 늑대고기는 괜찮아요. 형님이 더 소중해요. 조그만 놈들은 다시 넣어주고. 네, 나중에 키워서 먹어야 되니까. 어, 거기 있는 거 잡아야지. 네? 피레미가 있다고요? 여기 피렴이 엄청 큰데요? 아, 여기 연못에서 족대질 할 거 그랬어요. 여기 피렴이 개 큰 거 많아요. 자, 여러분, 연가 잡으러 가기 전에 피렴이 손질을 미리 해두신다고? 아, 아, 손으로 하시는구나. 역시 원주민이 다릅니다. 아, 현진. 자, 여러분, 이렇게 뱉은 거 다 말려두고 연가시 잡으러 렛츠고. 저번에 여기서 진짜 연가시 한 3, 40마리 정도 잡았었거든요? 물이 진짜 흐리네. 이름 안 보이잖아요, 형님? 네, 안 보일 것 같아요. 형, 잠수하시게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렉시. 저 왜 안 나오세요? 형님! 형님! 어, 뭐야? 형님, 뭐야? 골프공? 뭐야, 이게? 이거 새 건데?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어, 새 거네? 어, 뭐야? 심지어 음료수에 지금 거머리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골프공 치다가 여기로 날라온 것 같고. 없는데? 골프장이 없어요? 뭐, 대충 씹으려봤어요. 골프공만 던진 거 아닐까요, 형수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진짜. 바다는 더 심해요, 여러분. 영가시보다 이제 어떤 쓰레기를 잡아올지가 더 기대되네. 또 뭐 좋으신데? 이거 뭐야, 팬티야? 애기 옷인가? 이 사이에 연가시나 봐야겠다. 어? 와, 이것은 대박인데, 버려. 와, 여러분, 두 번 만에 이만큼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와, 던져주세요. 와, 골프공 또 나왔어요. 연가시 안 보여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더 중요하죠 뭐. 연가시야, 연가시 어디니? 이 돌 밑에 있니? 없지? 이 돌이니? 없지? 이 돌이니? 없지? 컨텐츠 라떼지? 와, 여러분, 여기 골프공 또 있습니다. 와, 와, 이거 너무한다 이거는. 뭐예요 형님? 쓰레기예요? 와, 이렇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기 리발레기. 그리고 연가시는 지금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 아니, 여기 민물인데 이거 왜 개 큰 소라 왜 이거 민물이니까 이것도 쓰레기가 되나? 가져가야지. 자,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연가시가 없는 이유가 연가시의 서큘레이션에 숙취해서 나와가지고 그해 겨울을 보내요.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봄쯤 되면 슬 나와가지고 알을 깝니다. 그리고 뎀져요. 그러나서 그 새끼들이 모기 유충, 장구벌레나 잠자리 유충 이런 애들한테 먹힌 다음에 걔들이 모기가 되고 잠자리가 돼서 그 다음에 사마귀가 또 그걸 잡아먹으면 사마귀 안에서 살아가서 연가시가 크면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약간 요런 서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딱 시기에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 알
날낳고 리저거든. 그냥 그 쓰레기를 치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뿌듯합니다. 연가시 없어도 돼요. 조금 아쉽긴 하다. 오늘 골프공 하나 500원 치면 일단 리천원 들어가고, 요거 재활용 100원, 안경 요거 브랜드 같은데 대충 한 30만원 해가지고 오늘 좀 짭짤하네요. 애기 옷 같아요. 아니, 머리에 쓰는 것 같아요. 맞지?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자, 요 쓰레기는 바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형님 도리뱅뱅 드시러 가시죠. 자 여러분, 도리뱅뱅 할 건데 저희가 잡은 피라미 크기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지금 연못에 있는 거를 거의 양식장이죠? 양식 피라미. 잡을 수 있어요 형님? 겁나 빠른데? 오! 우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커요 여러분. 와 자 여러분, 요 정도만 손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형님 큰 것도 칼 없이 손질 가능하세요? 아 거기를 찢는구나 손으로. 오 그럼 끝이에요? 끝. 이야 역시 원주미 원주미.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된 피라미드를 오오 파이어. 아 파이어 안 했다. 다시 형님 한번 해주세요. 파이어. 얘네부터. 아 얘네부터 동그랗게 딱 해야 돼요. 이쁘게. 얘가 좀 미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예쁜데요? 너도 없구나. 네. 자 이렇게 깔고. 어이 어너너너너 엉엉엉엉엉엉엉엉.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싹 튀겨야 되기 때문에. 형님 지금 요가하는데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5분 정도 싹 튀겨줄게요. 다 됐어요? 응. 자 일단 기름을 빼고 이제 양념을 발라주겠습니다. 양념 참 기가 막히네요. 이야 형수님 편가요? 네이버에서 나와요. 아 정성스럽게 발라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 바르시는 양념이 한 달 정도 숙성된 거라고 하시는데 그 형수님이 어깨 들썩이는 거 보이시죠? 썩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배 아프면 연락하시라는데 원래 과민성 대사증후군 때문에 뭐로 배 아픈지 몰라요. 진짜 다행이죠 형수님. 이야 형님 전완근이 장난 아니시네요.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드셔보시죠. 나 다 먹어도 돼? 형님 도리뱅뱅 많이 하셨죠? 주식이에요 이게. 주식이요.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라임 2점. 약간 뭐가 빠졌는데? 술? 아 그렇죠. 아 여기 준비해놔서 형님 뭐 드릴까요? 소주 아, 맥주? 둘 다요. 일주일에 음주 몇 번 하세요? 실 한 8번 정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너무 진짜 같다. 진짜네. 진짜. 먼저 드셔보시죠 형님. 이야 오 추베름. 아 괜찮아. 추베름. 기가 막혀요? 진짜 맛있어. 자 그럼 저도 한번 요거 먹어볼게요. 추베름.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빙어 먹어서 그러냐? 빙어보다 훨씬 맛있어요. 큰 거도 괜찮겠죠? 대가리부터 먹어봐야지. 같이 먹어주지. 추베름. 괜찮네. 괜찮죠? 가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좀 느껴져요. 자 일단 저는 한 잔 빨고 맥주 흡입. 오 형님. 와 대단하시다. 저였으면 만취예요. 자 여러분 이제 헤어랑 늑대거북 가져갈 피레미 담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들고 가서 헤어랑 늑대거북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니 아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러오시면 도리뱅뱅 해주신대요. 누가? 어 무서워요 형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피가 아오의 밥을 잡아왔습니다. 열어버려. 와우 많이 잡았지? 뭐야 이게? 피레미. 야 여러분 진짜 얘네 생명력이 괜찮아가지고 지금 아직 많이 살아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피레미들을 페페와 아오한테 먹일 건데 아오는 지금 들어가자마자 아마 개 난리를 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제가 방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밥 달라고 막 나와요. 거짓말 같죠? 그냥 거북 강아지예요. 강거지. 야 장만아 너 숙견 얘 왜 그래? 간식. 간식 달라고? 입에 잔뜩 묻어가지고. 자 일단 아오한테 가서 아오 달리는 거 한번 봐볼게요. 아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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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리 안 치지? 원래 개난리 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오 사춘기 같은데? 지금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손 물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보이시죠? 무서워. 자 그럼 여러분 페페 보여드려야죠. 여러분 페페가 진짜 더럽게 컸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와 너무 많이 컸다. 왜 이렇게 뚱뚱이지가 됐어? 자 여러분 수저 바꾼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90cm 어항이거든요? 지금 페페 보시면은 대충 한 30c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페페한테도 한번 저 피라미드 같이 넣어서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요 아오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친듯이 넣어먹을 거예요. 아오야 기다려봐. 자 얘네 한옥큼 퍼 자 여기로 다 옮기고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왜냐면 얘네는 냉동시켜놨다가 해동시켜서 주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아오 오늘 배 터지겠다. 은혜야 들고 빨리 와. 조수. 야 조수 빨리 따라와. 자 여러분 이거 퍼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제 아오가 사냥을 할 거예요. 오! 오! 샷! 벌써 한 마리 물었네. 어이 무서운 레기. 어이구 오유. 오야 목에서 팔딱거린다. 오 한 마리 더. 어이 왜 달려가는 거 봐라. 야야야야야 그 오! 또 먹었어. 와 장난 아니다. 오 야야야야야야 이마 너 박았다. 박박 박았어. 여러분 보셨죠? 지금 먹성이 미쳤습니다. 제가 밥을 오 야야야 또 사냥했네. 제가 밥을 절대 안 준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많이 많이 챙겨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먹성이 거의 리친렉이에요. 어, 넌 거북이계의 거지야 내가 봤을 때. 야야야야야 그 구석에 있는 거 먹지 마. 야 오, 왜, 그건 죽은 건데, 잘했어. 야, 이거 앞에 있는 거 먹어. 죽은 거, 이거 죽었잖아. 죽은 거,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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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리바라키. 와 진짜 미친듯이 먹는다 얘. 세 마리 남았어요. 한 열 마리 넘은 것 같은데. 또 사냥해. 앞에 있네 사냥해. 으이 그 바보 레끼 더러운 레끼. 아 예, 느린 레끼. 야 얘 또 먹을 거야? 아 또 졌어 느린 머레끼. 야 그렇지 사냥해 사냥해. 앞에 있는 거 사냥해. 앞에 있는 거 사냥해. 개 개. 와 코 개 아프겠다. 코 박았잖아. 예 앞에 지나가다. 왜 이렇게 느려? 야 아오야. 그렇지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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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옳지. 아이고 잘하네. 아 진짜 뿌듯하다. 여러분 제가 무려 3시간 갔다가 3시간 돌아 왕복 6시간 왔잖아요. 얘네 이거 피레미 하나 잡아줘가지고 입맛 좀 나가리 좀 돋가주려고. 자 근데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와 야 엄마 몇 마리 남았어? 아이고 저 구석탱이 숨어있다. 저 무서워서 저 내가 꺼내서 도리뱅뱅 해먹을까? 나왔다 나왔다. 야 먹어. 어우 야 느려 느려 개 느려 개 느려. 아 야야야 지나가자. 먹어. 아하 까비. 야 쫓아가 쫓아가. 그렇지 목 쭉 빼고 쫓아가. 거지처럼 쫓아가. 너 이제 배부르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아우 리발레끼 이거 배 다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죽은 거 있죠. 자 요거 한 마리 잡아가서 요거 피날레로 하나 줄게요. 자 원래 보통 이렇게 먹여줘요. 보세요. 어 예예예 매겨주거든요? 어, 이렇게 매겨줘요, 직접. 그래가지고 얘가 저만 오면은 위만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안 그랬네, 사춘기 레키야. 야, 이제 그만 줘야겠다. 지금 과식했어요. 자, 다음은 하이페페. 자, 여러분, 아오는 눈으로 보고 먹는다고 하시면 페페는 눈이 있긴 한데 눈이 굉장히 퇴화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지 못하고 거의 냄새로만 찾아서 먹는 레키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사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일단 최대한 팔팔한 놈들로만 요 정도만 일단 같이 넣어서 줄게요. 들어가라. 뭐야, 밑에 다 흘렀네. 오, 예, 미안해. 자, 보세요. 이제 먹을 거예요. 페페야. 바닥에 있어, 리치노마, 바닥에. 만난다. 아 놓쳤어 바보레끼. 자 냄새를 지금 슬 맡았어요. 자 돌아 그렇지. 자 한 마리 먹었어요. 지금 이제 씹을 겁니다. 오우야 이제 페어는 치약력이 굉장했어요. 이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오물오물해서 박살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박살나서 나오죠. 들어가. 자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박살내고 다 박살났을 때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큰 페어한테는 물리면요 손가락이 아작난다고요. 자 지금 한번 맛봤죠? 지금 이제 착지 착했어요. 지금 저쪽에 뒤집어지는 애들 있죠? 지금 쟤네들 찾아갈 겁니다. 보세요. 자 좀만 더 와. 앞으로 가. 오 지금 하나 먹었다. 아 왜 각도 거지 같은 데서 먹니? 뒤에 있는 거 지금 또 먹을 거예요. 그거. 옳지. 얘네가 먹을 때 방금 보셨죠? 이렇게 흡입해서 먹습니다. 그 물체를 그냥 앙 이렇게 함는 게 아니라 물이랑 같이 빨아들이면서 물을 나가미로 그냥 다 뱉어버리고 먹이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빠는 힘도 굉장히 세가지고 초비들 다 빨아 죽나. 너는 뭐야? 너는 왜 나와 있어? 야 잔반 처리해라. 야 먹어. 초베르 잘했어? 얘는 그냥 넣으면 먹어요 여러분. 페페야 거기 없어. 너 코도 썩었고 나 눈도 썩었는데. 야, 오케이 야 저기 떠다니는 거 있어. 저기 떠다니는 거 찾아가. 아니 나 말고. 그렇지 앞으로 가. 전진 위에 있어. 위에. 바보 같은 놈, 눈깔 없는 놈. 여기 있잖아, 여기. 야, 이 바보야, 땅 파다가 키스만 하지 말고, 네 거울에 키스하는 거야, 지금. 오! 벌써 사냥했나? 놓쳤어? 아, 놓쳤네, 이 바보랄게. 주둥이만, 이 뻐끔뻐끔 이렇게. 야, 얘 먹어, 얘. 그렇지. 건들잖아, 니 몸 건들잖아. 아, 개 화난다. 여기 위에 나 먹어주세요 하고 있잖아. 아우면 지금 벌써 다 처먹었어. 야, 저 히터기 밑에 있다, 히터기 밑에. 그렇지. 올라가. 숨만 쉬냐? 너 숨만 쉬어, 리발랄게야? 또 숨 쉬네. 야, 그렇지. 그거야 옳지. 아우 개 힘들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먹이는 건데 내가 왜 땀이 나지? 나 폐 하나 먹여볼까? 아 무서운데? 우와 저 집게 힘 풀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 입으로 그냥 빨아들인 거예요. 보세요. 개맛있어. 개맛있어. 들어가. 코리안 피레미 롯나 맛있네 리바우. 야 사냥개 이거 뭐야? 성마 이거 뭐야? 사냥해. 저다 먹고만 있어. 성욱이! 아우야 너 이거 먹고 마무리해. 먹어. 옳지! 나이스 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복 6시간 해가지고 페페랑 아오한테 지금 밥 줬는데 아주 잘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얼굴에 제가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니 은혜야 나? 뒤질래?